품사가 명사라는 건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입니다. 그 중에 주어로 쓰일 경우, 뭐로 쓰일 경우? 주어로 쓰일 경우. 5형식을 보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는데,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로 되어 있죠. 이때 문장의 제일 앞에 오는 주어는 품사가 명사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주어인 명사로 쓰이는, 주어로 쓰이는 명사에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은 명사고, 동명사. 동명사도 명사고, 대절. 뭐뭐인지 아닌지, if나 whether죠. if는 목적으로만 쓰여요. 근데, 뭐뭐인지 아닌지, if나 whether절. whether절이죠. 그 다음에, 의문사절. 관계대명사. what이 있다고 했고요. 의문사 what은 무엇이고요. 여기에 만약에 what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고, 관계대명사 what은 뭐뭐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투부정사라든가 동명사가 바로 명사 구에 해당되고 대절 if나 whether절 의문사절 관계되면서 what은 명사 구가 아니라 명사절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해서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은느리가 주어가 됐습니다. 좋다 너의 정신건강. 이제가 동사죠. 좋다. 뭐가 좋은 거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조건과 보호죠. 이때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였습니다.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이면 우리는 얘를 명사라고 하고 단어가 두개 이상일 때는 명사 구라고 합니다. 얘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자 명사 구인 거죠. 밑에 볼게요. 우리는 쓴다, 일기를. Journal이, diary. 일기입니다, 일기. 일기를 쓴다. Keep a diary. Keep a journal.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한다? 일기를 쓴다. 일기를 쓴다.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입니다. 근데 단어가 두개 이상이니까 부사, 부고,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야? 부사적 용법에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에 목적인 겁니다. 이해가요? 그리고 부사의 특징, 있으나, 마나, 수시가 M입니다. 빼도 말이 됩니다. 우리는 씁니다. 일기를.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to express feelings인데, 위에 건 주어니까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구가 돼서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라고 하고, 밑에 거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기를 쓴다. 일기 쓴다.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 취급합니다. 근데 단어가 두개 이상이면 부라고 부른다고 했죠. 부사구이자 그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라고 합니다. 부사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고 목적입니다. Clear for 하면 벼락치기 하는 겁니다. 중요한 시험을 벼락치기 하는 것이 seem 보인다. 뭐처럼 나쁜 생각인 것처럼 이해했습니까? 나쁜 생각인 것처럼 보인다. 주어니까 품사가 뭐야? 명사이고 단어가 몇개 이상? 두개 이상이니까 구입니다. 동사에 claim이라는 동사에 ing 붙여서 주어가 됐습니다. 그럼 명사가 됐으니까 동사가 명사가 됐다고 해서 동명사라고 합니다. 동사에 뭐를 붙여서 claim이라는 동사에 붙여서 ing 붙여서 주어인 명사가 됐다. claim이라는 동사가 명사가 됐으니까 동명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명사 구에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 두 가지가 있다. 명사 구에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 두 가지가 있고 단어 두 개가 모여서 품사가 되는 것, 즉 명사가 되는 것을 부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부. 이해했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너의 에세이를 당신의 에세이를 큰 소리로 읽는 것은 얘가 주어죠. 도움을 준다. 당신이 실수를
찾아내도록. 헬프는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 정사님의 동사에 원인 이후 동사 얘는 목적어 꾸며주는 목적보호입니다. 누가 실수를 찾아내죠? 당신이 목적어인가 목적보호죠. 이해하세요? 주어니까 명사죠. 단어가 두개 이상이니까 명사 부입니다. 투부 정사의 명사성법이라고 하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것은 주어입니다. 이즈가 동사고 나쁘다. 뭐가 나빠? 알지 못하는 것이 주어공격 보호고요. 투부정사가 명사군데 투부정사의 부정은 앞에다 낫을 붙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알고자 소망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고자 바라지 않는 것,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더 나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또 주어죠. 투위씨가 투부정사고요. 투부정사의 부정, 나투위씨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알고자 소망하지 않는 것,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은 더 나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식한 것보다 더 나쁜 게 알고자 노력하지 않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point of view는 관점이죠. point of view 관점. 다른 사람의 관점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에서 try to가 노력하다 동사인데 try to에다 ing 붙여서 주어가 됐습니다. 동사 try to라는 동사가 주어인 명사가 됐으니까 동사가 명사가 됐을 경우 뭐라고 불러요? 동명사라고 부르는 거죠.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습니다. 좋은 삶의 규칙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동사가 명사가 됐을 때 동명사라고 하고 단어가 두개 이상이니까 명사구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명사구. 우리 명사구 배우는데 지금 투부정사의 명사준용법과 동명사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아, search for가 탐색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 inquisitive mind. 탐색하는, 탐구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적으세요. 이런 단어가 모르면. 탐구하는. 탐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이에서 searching for가 줍니다. searching for가. search가 주어란 얘기죠. search라는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주어가 됐어. 주어가 됐다는 건 품사가 명사가 된 겁니다. 동사가 명사가 됐으니까 동명사죠. 그리고 단어가 두개 이상이니까 명사구이고요. 동사가 명사가 됐으니까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필수적이다. 뭐에 필수적이죠? 성공적이게 되는 것에. 성공적이게 되기 위해서 성공적이게 되는데 필수적이다. 필수적인 형용사건이니까 이 투부정사는 형용사건이 주는 걸 부사라고 불러요. 형용사건 주는 거 뭐라고 그래? 부사. 그래서 부사정용법에 그냥 단순 형용사 수식입니다. 뭐라고요? 단순 형용사 수식. 충분한 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다크서클의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눈 아래에 있는 다크서클의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뭐가 눈 아래에 있는 다크서클의 일반적인 원인이죠? 바로 충분한 잠을 갖지 못하는 것. 그래서 주어꾸며주니까 이 전체가 보호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주어인데 품사가 명사죠. 단어가 두개 이상이니까 명사고 동사, 개시라는 동사에 ing 붙여서 명사가 됐으니까 동명사고요. 투부정사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와 마찬가지로 동명사도 앞에다 낫을 붙여서 부정어구를 만듭니다.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도 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고 동사의 ing인 동명사도 여기에서 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입니다. 이때 주어하고 보호는 서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이해하세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이게 주어죠. 이즈가 동사고 관계를 만드는 것을 향한 첫 단계입니다. 관계를 만드는 것을 향한 이 toward가 향한이거든요. 첫 단계입니다. 뭐가 관계를 만드는 것에 대한 첫 단계야?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주어니까 보호죠. 이때 주어니까 명사고 단어가 두개 이상이니까 명사군데 동명사도 명사고 투부정사의 명사등용법도 명사고 같습니다.
서로 바꿔 쓸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동명사를 주어로 써도 되고, remembering people's name 해도 되고, to remember people's name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서로 어떻게 할수 있다? 주어 보호는 바꿔 쓸 수가 있다고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다음이요. 명사절 주어는 뭐가 있죠? 명사절에는 대절, 뭐뭐인지 아닌지 if나 whether절 중에 if는 안 들어가요. 목적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whether만 들어갑니다. 의문사절, 관계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가 있는데 복합관계대명사는 좀 어려워서 다음 편에 핵심 편에서 배울게요.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볼게요. 다른 사람에 대해 호기심을 우리가 갖는 것은, 이게 주어죠, 전체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했습니다. 뭐가 자연스러워? 다른 사람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이 주어급니까 보호고, 보호는 품사가 두 개입니다. 명사 아니면 형용사. 자연스러운 형사에 해당되죠. 그래서 대절이 주어로 쓰였으니까 명사이고 주어니까. 근데 이 안에 주어 동사를 포함할 때, 뭘 포함하고 있을 때? 접속사 대신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얘를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문장 안에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을 때. 그리고 주어가 너무 길면 가조 뭐가 나옵니까? 이시 나오고 진주어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까지 아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음이요. 당신이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가 whether가 뭐야? 뭐뭐인지 아는지가 달려 있다. depends on은 의존하다 달려 있다죠. 당신의 will 의지입니다. 위리 의지, 뭐 유언장 이런 뜻인데요.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얘가 depend on의 주어죠. 주어니까 명사라고 부르고요.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whether가 명사절로 쓰일 때 뭐뭐인지 아닌지입니다. 당신이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 근데 whether가 부사절로 쓰일 때도 있죠. whether가 부사절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뭐이든 아니든. 볼게요. 주어가 역시 기입니다. 그럼 이승 가주어고 whether 이하가 무슨 주어? 진주어가 됩니다. 당신이 성공하지 할지 성공하지 않을지는 당신의 의지에 달려있다 됩니다. 달려있다 당신의 의지. 다음 이 고가 되다의 become유입니다. become유 되다는 보어를 갖죠.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했을 때, 아니면, 때는 부사절이고요. 언제라고 쓰일 때, 뭐라고 쓰일 때? 언제. 이거는 의문사절입니다. 무슨 절이야? 의문사절. 그때는 명사절이죠. 명사절이니까 주어가 되는 겁니다. 발음하기 힘들지? 네안데르타인이 멸종, 언제 멸종되었는지는 아니면 언제 멸종되었는지가 토이 되어진다. 이 뭐라고 학술 저널에서 이 학술 저널에서 전면구죠. 있으나 아나 그렇죠. 언제라고 하면 부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이다. 그리고 의문사절이다 이런 얘기야. 뭐뭐 했을 때는 부사절이고 동사구미주는 언제는 의문사절입니다. 그리고 의문사절은 명사절이니까 주어로 쓰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 네안데르탈인이 멸종되었는지가 토이 되어진다. 이건 수동형 동사죠. 토이 되어진다. 이번 학술 저널에서 당신이 어디 출신인지가 은느니가가 주어입니다. 어디죠? 그러니까 의문사절입니다. 무슨 절? 의문사절. 얘도 의문사절. 의문사절은 명사절이니까 주어로 쓰입니다. 덜 중요하다, 뭐보다. 네가 어디를 가는지 보자. 네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 출신인지는 네가 어디로 갈지보다 덜 중요하다. 출신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상상력을 통제하고 사용하는지가 있는 이가 주어고요. 주어니까 명사절입니다. 영향 끼친다. 당신 삶의 어떤 품질에. 퀄리티는 품질이죠. 당신 삶의 품질에 영향을 끼친다. 당신이 어떻게 당신의 상상력을 통제하고 사용하는지가 영향을 끼친다. 당신 삶의 품질에. 은밀히 가니까 주어죠.
in ing는 뭐뭐 할 때예요. 어떤 제안을 만들 때왜 당신이 당신의 목적, purpose, 목적을 achieve, 성취하고 싶은지가 이 은은이가 주어져. should be 되어야 한다. 분명하고 논리적이게. 뭐가 분명하고 논리적이게 되어야 돼? 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싶은지가 주어집니까? 보어죠. 보어는 명사님의 형사인데, 분명한 형사고요. logical, 논리적인 형사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왜니까 의문사절이죠. 지금 의문사절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뭐뭐가 있다고요? 대절. if나 whether절. 근데 if는 이제 목적으로만 쓰이고 주어니까 whether가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문사절. 이런 얘기고요. 어떻게 기후가 변해 왔는지. 변해 왔다는 얘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니까 동사를 현재 완료로 써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기후가 변해 왔는지. 이게 기후가 주어고 변해 왔다. 이게 현재 완료 동사죠. 그리고 어떻게 기후가 변해 왔는지가 이게 전체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명사고 여기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명사절입니다. 그리고 이게 동사고 vital이 중요하다. 형사죠. 보어입니다. 어떻게 기후가 변해 왔는지는 중요하다. 뭐에 중요해? assess가 평가하다죠. 현재, current가 현재입니다. 현재 세계 지구 온난화의 어떤 추세, 트렌드가 추세 유행이죠. current 현재 지구 온난화의 그 추세를 평가하는데 중요하다 해서 중요하다라는 형사구문이 주니까 형사구문이 주는 걸 우리는 부사라고 하고 단어가 두개 이상이니까 부사절이라고 부사구라고 그러고 부사구라고 하고 부사적용법에 단순 투부정사죠.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에 단순 형용사 수식입니다. 얘가 vital이라는 형사를 꾸며준다. 부사적용법은 있으나 마나죠. 얘를 빼도 말이 된다 이런 얘기. 투부정사 이 뒷부분을 빼도 말이 된다고. 어떻게 기후가 변해 왔는지는 중요하다 이런 아시겠죠? 밑에 보면 당신이 부유한지 또는 가난한지는 여기까지가 주어겠죠. 은은이가니까 우리의 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신이 부자인지 또는 가난한지는 이게 주어고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동사고 우정에 얘 목적은 이해하십니까? 다음이요. 몇개더 해야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가 누가죠? 누가니까 의문사절입니다. 의문사절이 주어로 쓰였죠. 결정되어진다. 수동형 동사고요. 투표자에 의해서. 누구의 아이디어가 지금 후라든가 잠깐만요. 지금 이 책을 처음 봐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조금 전에 있는 의문사는 의문사가 크게 명사, 형사, 부사로 바뀌어요.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가 있는데 똑같이 명사, 형사, 부사인 겁니다. 명사는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호를 쓰이겠고 얘는 명사 수식을 하겠고 형사니까 얘는 동사니까 그러니까 부사니까 동사 수식을 하겠죠. 동사 수식하는 의문부사는 좀 전에 했던 언제, when, 어디, where, 그다음에 why, 왜, 어떻게, how가 의문부사고 얘는 부사니까 수식어 am, is나 마나예요. 얘도 사실은 수식하니까 수식어 am, is나 마나입니다. 볼게요. whose 누구의 뜻입니다. 누구의 위치 어느 이런 뜻입니다. 명사 수식하는 겁니다. 어느 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예들입니다. 주어 목적으로 보호를 쓰이는 의문 대명사는 who 누가 누구 위치 어느 것 어느 것이 what 무엇,
무엇이? 여기도 맛있네요. 무슨입니다, 무슨. 무슨 색, 무슨 가방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밖에 없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장에서 나온 건 음은 부사. 부사니까 있으나 말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건 음은 대명사와 음은 형사인데 여기 보시면 이 전체는 음은 사절이에요. 전체는 무슨 절? 주어로 쓰였으니까 음은 사절이자 명사절입니다. 근데 이걸 쪼개면 누가에서 은느니가 가요. 누가 이 주어 안에 후가 누가에서 주어고요. 윌비가 동사입니다. 얘가 주어니까 명사죠. 그래서 후를 음은 대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밑에 거 볼게요. 누구의 아이디어가 채택될지가 이 전체가 주어입니다. 남아있다, confidential, 기밀로. confidential이고요. 기밀의 이런 뜻이죠. 형사입니다. 뭐가 기밀이야? 누구의 아이디어가 채택될지가 해서. 근데 이제 이 전체는 주어니까 이제 명사절이고요. 명사절이자 의문사절이고요. 이걸 쪼개면 누구의, 어디 있죠? 여기 있죠? 후죠? 누구의 해서 얘는 의문 형사이기 때문에 명사 꾸며주는 거야. 어떤 명사를 꾸며줘? 아이디어라는 명사를 꾸며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의 아이디어가 해서 명사 꾸며주니까 얘는 의문 형용사고, 위에 있는 후는 누가에서 은느리 가니까 의문 주어니까 의문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걸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공부하면 안 되고요.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수동태편에서 했던 것 같아요. 저거는 세부적으로. 무엇이 알츠하이머의 병을 야기할지가 이 전체가 주어고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다. 아직. 이것은 아직이라는 뜻이고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다. 수동태죠. 알려진 겁니다. 나시니까 알려지지 않은 거죠. 수동태 동사고요. 근데 이 주어를 쪼갰더니 이 안이 어떻게 되느냐면 무엇이 은느니가 주어고 야기하다 동사니까 얘가 주어니까 품사가 명사거든요. 그래서 음은 대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음은 대명사 뭐 있다? 후 위치 왓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어로 쓰이는 주어 안에 또 주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테이터스는 지위, 신분 이런 얘기인데요. 무엇이 지위의 어떤 신분의 상징으로 고려되어지는지가 다르다. 문화 사이에서, 문화마다 이런 얘기겠죠. 디퍼가 다르다 이런 뜻이고요. 이 컬처는 문화라는 뜻이고요. 다시, 무엇이 신분의 상징, 또는 지위의 상징, 이 스테이터스가 지위 신분이라고요. 신분과 지위의 상징으로 고려되는지. 말하자면, 옛날에 프랑스에서 이 길바닥에 똥이 많아요, 똥. 똥이 많으니까 똥을 피하기 위해서 하이를 신었단 말이에요. 신발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위가 높은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신발이 신분 상징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무엇이 신분 상징으로 고려되어지는지는 다를 겁니다. 문화 사이에서, 문화마다 이런 얘기고요. 무엇이니까, 얘가 이 전체가 주어니까 명사절이자, 주어니까 의문사절, 그 중에 의문사절이고, 이 무엇이니까 그 주어 안에 또 주어, 의문, 대명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지, 무엇을 보는지는 depend on이 아까 달려있댔지. 주로. mainly가 뭐야? 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찾는 것에 달려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는 주로 우리가 무엇을 찾는지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depend on이 동사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찾는 것, 무엇을 찾는지에 달려있다 해서 지금 각각 주어와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이 의문사절이. 어차피 주어도 명사절. 목적어도 무슨 절? 명사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는 주로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는지. 뜻이고요. 영화에서 주인공이 누구와 결혼할지가, 이게 주어입니다, 전체가. 주인공이, 메인 캐릭터가 주어고요. 주인공이 누구와 결혼할지가 흥미롭게 합니다. 이게 동사고요. 청중을, 이게 목적어입니다. 흥미롭게 하는 대상. 요 주어만 분석해 볼게요. 주어만 분석해 보면, whom, the main character marriage에서 주인공이 결혼하는지, 그 대상이 누구야? 누구와, 이게 목적어입니다. 근데 음사니까 이 목적어 여기다가 앞으로 간 것뿐이야. 근데 목적어도 품사가 명사니까 이 전체는 명사니까 음은 대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왓을 뭐라고 불러? 음은 대명사. 이게 목적어니까 목적격 훔을 쓴 거예요. 훌을 안 쓰고. 그러니까 이 훔을 음은 대명사라고 부른다고. 목적어니까. 얘가 왜 훔이야? 이 메리의 목적어라고요. 주인공이 누구와 결혼할지가, 이 전체는 주어고, 이걸 분석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다, 이런 얘기야. 목적어다 보니까 훌을 안 쓰고 훔을 쓴 거예요, 목적격. 이해합니까? 우리 삶에서 어떤 멋진 것이 발생할지가, 이지가 동사고요. 어떤 누군가의 짐작일 뿐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무슨 멋진 것이 발생할지는 어떤 누군가의 짐작과 추측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왓이 뭘 꾸며주죠? 무슨 또는 어떤 멋진 것에서, 멋진 것이라는 명사 꾸미주니까 얘는 형용사입니다. 음은 형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왓이 great thing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어떤 멋진 것 또는 무슨 멋진 것이 우리 삶에서 발생할지가.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음은 형사라고 하고 이 전체는 주어입니다. 어떤 멋진 것이 우리 삶에서 발생할지가. 다음이요. 어떤 도시가 다음 올림픽 게임을 호스트, 주최할지가. 이 전체가 주어져 있는 이가. 발표될 것입니다. 수정형 동사고요. 오늘.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전체는 주어니까 명사절이고 위치가 들어갔으니까 의문사절인데 위치 자체는 시티란 명사로 꾸며져. 어떤 도시가, 도시란 명사 꾸며지니까 의문 형용사인 겁니다. 어떤 친구들이, 어느 친구들에서, 어느가 친구들이란 명사로 꾸며주죠. 이거요? 그러니까 명사 꾸며주니까 형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느는 위치라고요. 어느는 뭐라고요? 위치. 위치는 선택의 의미입니다. 어떤 친구들을 당신이 선택할지는 당신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할지가가 낫잖아. 선택할지가. 어떤 친구들을 당신이 선택할지가. 선택할지가. 당신이 어떤 친구를 선택할지가, 여기 have a influence는 영향을 끼친답니다. have a influence는 뭐야? 뭐뭐에 영향을 끼친다. 당신의 삶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근데 여기 major니까 주요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리고 이 주어를 또 분석하면 네가 선택할지 어떤 친구를, 이게 목적어거든요. 주제 목적어. 원래는 you choose, 넌 선택한다. 어떤 친구들을, 이거예요. 이게 주어, 선택한다 동사, 선택하는 대상, 어떤 친구들을, 이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friend라 명사 꾸며주니까 음은 형용사인 거고요. 문제는 얘가 의문사기 때문에 문장이 앞으로 가는 겁니다.
Which friends? 어떤 친구를 네가 선택할지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얘가 전체가 주어가 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영어로 씨 풀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건 뭡니까? 주어로 쓰이는 건 명사라고 부르는데 그 명사에는 투부 정사의 명사중요법, 명사과 명사절이 있는데 명사구에는 투부정사의 명사중요법, 동명사, 그 다음에 명사절에는 대절, 이프나 외도절, 의문사절, 관계점에서 맛이 있습니다. 이거 문법 시간에 엄청 많이 배웠어요. 이건 구문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뭐라고 배우는 거예요? 구문, 문법이 아니라.